전남 한평군이 지역 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한평군 기록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현대식 문서 관리 시스템과 설비가 들어서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한평군 기록관으로 한평 지역 역사 자료와 홍보물 등 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옛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 연면적 589.66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한평군은 원래 기록물 문서고가 한평군청 안에 있었는데 오래되고 시설도 열악해 문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지어진 한평군 기록관은 공기순환, 가스식 자동 소화시설 등 첨단 시설이 들어서 문서를 오랫동안 보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현대적인 서고관리,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도 세워져 문서 관리와 사용에 정확성이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도면과 시청각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서가 94동과 기록연구사 등 전담 인력도 배치돼 체계적인 관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한평군 기록관에서 바로 세워지는 문서 관리 체계는 민원과 여러 사업 등 한평군의 업무 가운데서 정확하고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평군은 올해 안까지 모든 기록물을 보관소에 옮기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업무에 보관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전시회를 여는 등 한평군의 기록정보센터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기록물관리법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원스톱 기록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우리 군의 특색들을 집중 수집 관리해서 전시회도 개최하고 우리 군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역사를 잘 축적하고 유지 활용할 수 있는 한평군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평군 기록관은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지역 역사 자료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사용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지키는 이곳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